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15장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은 세리들입니다. 세리. 세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 국세청 직원들이란 말입니다. 왜, 국세청이 어땠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유다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어디다 내요? 네,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는 그 유대인들 중에 누가 세금, 돈을 더 많이 벌고 누가 재산이 있고 이런 걸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그런 정보가 빠른 사람들을 이제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걷게 하는 그런 파워, 그런 권력을 준 세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리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지만은 결국 로마 정부를 위하여 돈을 어떻게 긁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긁을수록 로마 정부로부터 뭐를 받겠어요? 요즘 말로 그런 걸 리베이트라고 합니다. 리베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한 많이 그들래니까 이제 그게 착취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 세리들이 미워서 뭐요? 죽는 거죠. 진짜 미워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세리라 그러면 이를 갈았던 그리고 정말 세리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 이 세리들은 아예 사람 축에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를 그 사단으로 봤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마귀 편, 사단 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되면 약속한 대로 구원자를 보내실 텐데, 그 구원자는 그 유대인들을 누구로부터 구원해 줄 자다?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자다. 그래서 그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잡아먹은 사단이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리와, 그 다음에, 이건 천국 못갈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또 누구들이라고? 죄인들, 정과자들이야. 정과자들. 근데, 그러니까 그 세리와 죄인들은, 교회도 못 가요. 교회 가도 받아주지도 않아.
그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이제 구원받을 자격을 상실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그런 사람이라고로 대접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받아줄 수도 않았어요. 그런 이 사람들은 교회도 못 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면 모든 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만 나타나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쫙 모여들어요. 왜 그럴까요? 와서 말 들으라 그러지도 않는데 쫙 와서 말 들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몇 명이? 모든. 이건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모든 세리들이 예수님만 왔다 그러면 쫙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 같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즉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본래 교인들은 좋아할까 안 할까? 교인들은 별로 좋아 안 해요. 특히 지도자들은 더 좋아 안 해요. 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이때까지 자기들이 나가던 그 교회, 그때는 회당이라 그랬어요. 그 회당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들은 아예 끝났어. 가망 없어.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들을 생각해도 하늘나라 갈 자격이 있게 없게? 없어. 왜? 자기들이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니까 그렇게 그런 결론이 나와요? 조건적으로 평가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탁 나타나서, 문둥병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다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건. 그 당시는 어떤 사람이 중풍에 걸렸다.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벌 준 거야. 왜? 죄가 많아. 그래서, 그러니까 중풍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게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몽둥이로 대갈통을 치니까 마비가 왔지. 또 채찍으로 뭐요 때렸으니까 이 문둥병 채찍으로 맞은 것처럼 보이거든. 문둥병 걸리면 이렇게 쫙, 이렇게, 피부에 염증이 쫙, 이렇게, 그렇게 나, 채찍 맞은 것처럼. 그런데 그게 이제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줘서 생긴 병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와서 뭐예요?
고쳐버리는 거야. 그러니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 병을 줬다면 그 병을 아무나 고칠 수는 있겠어, 없겠어? 아무나 못 고치지. 왜? 하나님이 병을 줬는데 왜 아무나 고쳐요? 그러니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 와야죠.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를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고치네. 또 어떤 왜 고쳐요? 고친 이유가 뭐예요? 그 성경을 보면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는 거야. 뭐 그동안 죄 지은 거 다 회개하면 고쳐주지. 이런 조건을 붙이지 않아.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볼 때, 와, 저 문둥병,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 보면 하나님이고, 또 아무 조건 없이 고친단 말이에요. 고쳐준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면 자기들도 뭐가 있어 없어? 희망이 있는 거야. 희망이 있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야, 자기들 같은 몹쓸 인간들도 온 이스라엘 국민들이 미워하는 자기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심지어는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 분이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만 오면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타났다 하면 다 모이는 거야. 그런데 이제 다 모일수록 이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 이제 그래서 바리새인과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말은, 이제 서기관들이란 말은 요즘 식으로 하면 신학대학 교수들이란 말입니다. 신학자들.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은 아주 가장 경건파야. 교인들이 많지만 그 교인들 중에서 가장 경건하게 살고자 하며 일반 평신도들로부터 아주 존경을 받는, 그리고 그들의 삶도 아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만 산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철저히 무선적인 사람들이겠소? 철저히 조건적인 사람.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그렇게 잘 위로하고 이렇게 하니까, 즉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랑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건적으로 배웠고 조건적으로 가르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자,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 악질들을 자꾸 받아들여.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 들으러 오는 것도 막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선생님, 우리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 밥을 또 얻어먹는 거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밥 같이 먹는 거를 아무나 하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데, 즉, 밥을 같이 먹으면,
그 밥을 밥 먹는 사람 그 상대방하고 나하고 뭐예요? 동격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그 외국인들을 우리가 이방인들이라고 그러죠. 이방인들을 집 안에도 들어가면 안 돼. 또 이방인을 집 안에 자기 집 안에 들여놓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들어가서 밥 같이 먹었다 이렇게 되면 아주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예수께서 이제 예수께서 자, 이 철저하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무조건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즉 하나님은 그들이 가르치던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무조건적 하나님이란 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얘기를 해 줍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 오늘 저녁엔 두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뭐 축구 시합이 있어가지고. 저도 봐야 되거든요. 자, 자, 이 하나님 얘기보다 축구 얘기를 더 좋아하니 큰일 났죠. 자, 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전문가들이야.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그 사람들도 할 말이 뭐예요? 많아. 그렇게 되면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토론을 하면 그 사람들도 뭐 여기는 이런 말이 있고 저기는 이래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비유는 신학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비유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즉 이런 하나님이란 말은 이렇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죄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신학적이 아닌 비유로 보여 준다 이 말입니다. 자, 목자 얘기입니다. 목자. 우리가 목자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100마리를 가진 목자라고 하자. 결국 예수님은 그 목자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목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자, 그 중에 하나를 목자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는다 라는 말은 사실은 요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양들은 이 겁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 도망 안 간대요. 도망 안 간대. 그러니까 목자만 아주 그냥 충실하게 따라댕긴 양인데, 근데 만약 목자가 그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면 그거는 어떤 양이냐 하면
정상적인 양이 아니래. 여러분, 이제 학교 교사라면, 다 비교적 착하고 말잘 듣는데, 꼭 한두 놈이 꼴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것들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야. 요것들이 분위기를 흐리고, 괜히 약한 애들 때리고, 막, 요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 말썽꾼 때문에, 이 선생님이 그렇게 애를 먹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도 지나간 그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보면 꼭 한두 놈 있어서 그런 놈들이. 근데 양들도 그렇대요. 다 순하고 그런데 꼭 그런 그 목자를 골탕 먹이는 그런 꼴통들이 있대요. 한두 마리씩 꼭 있대. 그래서 그 꼴통들 때문에 목자가 그렇게 애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목자가 뭐를 잘못해서 양이 도망갔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만약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면 그 놈은 정상적인 양이 아니고 뭐요? 꼴통. 그 꼴통들이 희한하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 영어권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들이 다흰 양들 아니에요. 색깔이 흰데 그런 꼴통들도 색깔은 흐려요. 근데 그거를 꼴통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남다른 양 꼴통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뭐라 부르냐면은 흑양이라고 불러요. 백양이 아니라 흑양. 그래서 영어로는 흑양이니까 black 이런 거 검정색이 black 아닙니까? black sheep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꼭, 사람들 중에서도 꼴통이 한놈 있으면, 블랙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데 그 블랙십이 없어졌어. 그럼 그거는 목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게 아니라, 그 꼴통이 어떻게 한 거요? 토끼인 거예요. 토끼. 목자 토끼.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목자가 뭐예요? 잃으면,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인데. 이 잃으면이라는 말이 참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왜? 제가 예수님이면은 절대로 잃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제가 말한다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꼴통이 토끼면, 이게 맞는 말이야, 아시겠죠? 이게 맞는 말이야. 그 중에 꼴통이 토끼면. 그게 사실대로 얘기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꼴통이란 말도 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은혜롭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냐고 하면, 제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그 미국에 있는 안식일 교회 최고 그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안드루스 세미나리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 미국서도 굉장히 미국 사람한테도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저를 굉장히 좋아했던 어떤 목사님이, 예, 젊은 목사님이, 이제 맺기 동창회를 이제 그 학교로, 신학교로 돌아가서 하는데, 그때 맺기 동창회에 이제 동창들이 모이면 그 신학대학 교수 중에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수를 세워서 이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뭐 교수나 목사 아닌 어떤 평신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 초청해서 강의 듣고 그래서. 그런데 그 병신도 제가 뽑혔어. 그 참 영광이지 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다 목회자들이고 신학대학 교수님들이죠. 거기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그거는 오바 센스래. 오바한 거. 좀 그렇잖아요. 그거는 좀 너무 심한 비약이다. 이렇게 어느 교수가 손을 탁 들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문이 딱 막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하고 생각을 주더라고요.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 딱 생각이 났는데 참 그런 거는요. 전혀 이때까지는 생각도 안 한 건데 번쩍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만 하고 세 번째 얘기는 안 한다 그랬는데 그 세 번째 얘기에 돌아온 당자 얘기가 있습니다. 이 당자는 아버지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당자도 꼴통이었어. 이 자식이 어떻게? 토꼈어요. 이 자식 토꼈어.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게? 그러다가 그 당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아. 아버지가 언제 잃었어? 그 꼴통이 토끼였지. 그래서 그렇게 딱 보여주니까 이 교수가 그냥 완전히 먹통이 돼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 교수가 내가 대답을 방어를 못할 줄 알았는데. 바로, 같은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보실래요? 보시면. 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뭐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꼴통이 죄를 지어서 토껴도, 토꼈다고 안 그러신다 이거죠. 안 그러고 누구 잘못으로 누구 실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왜 자기 실수다 이거. 그러니까 그 말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내 실수로 내 죄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당해내겠다라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꼴통이 토낀 죄도 다 자기가 뭐예요? 지고 자기가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죄인이 죄를 지어도 그 자식이 토꼈다든가 그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그러지 않고 자기 잘못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정신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아주 이제 깊어지는데 제가 다른 날 이것만 따로 떼서
이제 얘기하게 돼.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표현, 이건 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이거는 이성적 표현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하면 토끼다 그래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이성이 아니라 뭐예요? 감성이지. 그래서 이런 표현, 내가 잃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 하는 것은 이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감성적 표현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는 착한 양이야. 그렇죠? 그 놈 한 마리는 뭐예요? 꼴통이야. 아시겠죠? 우리 같으면 누가 더 중요해? 아, 마리가 더 중요해. 예. 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하나님은 99마리 착한 애들은 그냥 들에 두고 그 잃은 것, 제 같으면 그 잃은 것 안 그래요. 그놈의 토끼인 놈을 이렇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잃은 것이라 그래. 그 잃은 것을 찾아요. 그렇죠? 찾는데 이 찾는다는 표현을 아주 잘했어요. 제가 다른 거. 자, 여기는 찾을 때까지 찾아 뭐요? 다닌다. 아, 이 표현이 참. 아까 개역 한글 성경은 찾도록 찾아다닌다 그랬고, 다른 표현을 한번 봅시다. 공동 번역은 뭐라 그러나? 이런 양을 찾아 헤맨다. 두고 그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찾을 때까지.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찾을 때까지 찾아댕긴다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이상구가 예수님 같으면 대충 찾아보지 않겠느냐. 이놈 꼴통은 전에도 이렇게 토끼인 적이 있다고. 벌써 여러 번 토끼어가지고 내가 간신히 찾아왔는데 이번에 또 토끼였어. 그러면 아, 이놈 꼴통놈의 새끼가 또 토끼였구나. 그러면서 이 자식은 찾아와도 또 토끼고 찾아와도 또 토끼고 하니까 이번에는 에이, 내가 그 찾을 댕긴다고 그렇게 애를 먹은데 이제는 뭐 그렇게 시간 들여 찾을 필요 없다. 그래서 아, 새끼가 어딨냐. 이렇게, 대충 뭐요? 대충 찾아보다가, 안 보여. 그러면, 에이, 99마리가 더 중요하다. 가자! 이상구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럴 것 같아. 근데 이 예수님은, 이놈 꼴통이 또 독혔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또, 찾을 때까지 찾아보지 라고 안 그러고 뭐예요?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뭐예요? 보는 것은 그냥 제자리에 서서 봅니다. 아시겠죠?
찾아 뭐예요? 다녀야. 크, 여기도 찾아. 여기도. 아, 이 자식이 어디 구석구석 찾아 다녀야 돼. 찾아 다녀야 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고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이까지 찾아오셨어. 그렇죠? 네. 그런 분이 하나. 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인자가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가 무슨 자요? 토끼놈들이요. 토끼놈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크, 여러분. 네. 토끼놈들 찾으러 왔다니. 그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토끼놈들이었어. 근데 그 토끼놈들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거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그 꼴통 양은 뻘꾸댕이에 빠져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즉 자기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샅샅이 찾을 때까지 드디어 어떻게 드디어 찾았어. 아시겠죠? 찾았어. 여러분 네 시간을 밥도 안 먹고 찾았으니 열 받겠어 안 받겠어? 응? 열 받겠죠. 열 받는데 이상구 목자 같으면 어떻게 했게? 죽고 싶어, 이 새끼야! 내가 지금, 어? 4시간 반 동안 지금, 어? 그러지 않죠. 뭐라 그래요?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뭐요?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특별대우야, 특별대우! 다른 양들은 지발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놈의 양은 뭐예요? 이 꼴통은 특별히 어깨.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말이 맞죠.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뭐예요? 기뻐. 찾았다 이거야. 찾았다. 기쁘다. 여러분, 이 새끼 너 지금 몇 번째 토끼였지? 이런 거 없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야. 이런 비유 아시겠죠? 그 이 비유는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 토론보다 훨씬 파워풀하다. 힘이 있다. 단순하면서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누구에게 우리의 구원이 더 필요해? 하나님에게 우리의 구원이 더 필요해. 자, 아기가 물에 빠졌다. 엄마가 더 급해. 응. 엄마가 얘를 못 건져내면 뭐요? 엄마는 죽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아기를 강가에서 보고, 잘못했다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러면 꺼내주지! 이런 조건적인 엄마는 인간이라도 그런 엄마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우선, 엄마가 죽을 각오를 하고 물에 뛰어들어가서 꺼내줬어.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잘못했어.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 엄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를 구원을 받고 나서 그거를 깨닫고 나서 그때 나오는 잘못했다는 말이 진짜 진심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별로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물에 빠져서 잘못했다 걔야 건져준다 하니까 무조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건 아니다 이제 그런 거는.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구원이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집에 돌아와서 너무나 기쁘다 이거죠.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뭐예요? 잃어버린. 차, 보세요. 잃어버렸다는 말을 세 번씩이나 해. 네. 절대로 토꼈다는 말을 안 해. 아시겠죠? 자.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맞죠. 정죄를 안 해. 이 토끼인 놈 그러면 그건 정죄요. 이 자식은 꼴통이라서 토끼인 죄를 범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러지 않아. 결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말이야. 참 좋으신 분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것에 대하여 너무 너무나 기쁘시다 이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더 기뻐한다. 즉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착한 애들보다 죄인들이지만 내가 베푸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그 꼴통들이 더 기쁘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얘기. 자 또 어떤 여인이 열 개를 가졌다. 은전이요, 은전. 응? 근데, 이게, 계약 한글에는, 드라크마가 10개 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가 더 정확할 거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한국에 아직도 10만 원권이 없지만은, 이거, 한 개, 은전 한 개에 10만 원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러면, 어떻게 하고? 등불을 켜고, 난리를 친다, 이 말이야. 등불을 켜고, 집을, 온 집을, 뭐예요?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이 얘기에서는, 이 비유에서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을 잃어버린, 뭐예요? 드라크마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크마는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들 이 지구상의 인간들 중에 대부분이 이 드라크마 같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신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 그리고 자기들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빨리 뭐요? 자기들을 자 그게 10만 원짜리 은전이니까 주인에게 굉장히 귀중한 존재요 아니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도 알아요? 몰라. 몰라. 옛날의 이상구처럼.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 무신론자라 그래.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하나님이 있다, 뭐, 있다고 해도 나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기도 하죠.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서. 연세대학은 예수 믿는 대학 아니에요. 근데 막, 채플 시간, 막, 지겨운 뭐냐. 아니, 이가 갈리도록 지겨운 시간. 그래서 막, 이, 막 그때는 막, 목자만 들어도 이가 갈렸어. 네. 아, 그때는 뭐, 정말, 그때 왜 그렇게 열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무신론자로서 이상구라는 사람은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격이다. 왜? 자기가 하나님께, 주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줄도 몰라.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건지를 줄도 몰라.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 존재라는 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럴지라도 주인은 뭐예요?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자처럼 샅샅이 찾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어? 자, 그래서 보면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이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불을 밝혔다. 빛을 발하고 있다.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네? 무조건적 사랑의 빛을 비치면서, 이 드라크마 자신은 어디가서 어느 구석에 있다고? 구석 어디에? 빛이 없는 곳. 어두운 곳. 거기가 뭐 자기가 평생 살 땐 줄 알고 거기 처박혀 있는 곳.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온 가구를 뭐요? 다 옮겨놓고, 집안을 빗자루로 쓸면서 찾는다, 이 말이야. 그,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이상구는 그 한 드라크마였는데, 난리를 치고 찾는 바람에
어떻게 하나님이 찾은 그런 존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또 찾은 적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뭐요 찾아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저 대구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이 등불을 밝히고 쓸다 보니 정현주가 나타난 거야. 아시겠죠? 또 하나님이 또 쓸다가 어떻게 설악산에 와서 빗자루질 하더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대박 터졌어. 그렇죠? 자, 이런 얘기. 참 성경은 행복한 책입니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책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더 급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유전자의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의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불쌍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참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우리가 믿음만 준다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우리에게 우리 유전자들에게 생명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의 병든 유전자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